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2 명경기. 스타2 최고의 조합을 아시나요? 적의 무리군주 감염충 타락기입니다. 프로토스가 시종일관 수비하다가 무감타가 갖춰지기 전 타이밍에 진출할 수 있는 한방병력이 갖춰집니다.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 건물 하나 더 지어놓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 들어오나요? 전 들어오면 난리나요. 그렇다. 100원을 씁시다 여러분들. 정면에 보호막 주어서 제발 하나만 지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애들 모아놓고 무릎을 꿇어야겠어. 토스 애들한테 무릎을 꿇어야겠어. 제발 좀 지어라. 이거 왜 들어오는데 이거. 이거 보면 어떡하냐고 이거. 일단 불사조 떠났어요. 불사조 봅시다. 불사조. 아, 그렇죠. 좋아요. 아니 이제 보호막 주면서 100원짜리 저거 하나면은 사도 하나만 세워놔도 못 들어오거든요. 진짜 이거 참 토스 선수들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강민수 일구발레 좀 내주긴 했는데 상대방에게 피해도 줬고 모르고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좀 최소화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불사조가 계속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열심히 해야겠다. 불사조 운전자들의 마음가짐. 오, 불사조 계속 에너지 나중에 되면 못 쓰거든요. 에너지 돌아올 때마다 바로 써주면서 피해를 줍니다. 지금 손실 자원은 저렇게 보이지만 지금 적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한 편이거든요. 둥지탑도 빨리 올렸고 타락기 지켜. 이제부터는 불사조가 활약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기점이죠. 강민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 투우주가 한번 태클을 탔기 때문에 지상군 모이는 거는 꽤 오래 걸리거든요. 멀티를 아예 먹으면서 일벌레를 80기 넘게 불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거를 막아주는 소모전을 하냐, 아니면은 조금 짜내면서 플레이를 하냐, 이렇게 갈릴 텐데 일단 지금은 타락기로 불사조를 상대해주면서 괴멸충 저걸리 맹독충으로 가고요. 주성우 선수는 관문 쭉 눌리면서 이제 전멸 추적자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강민 선수는 캠이 나오네요 또. 강민 선수는 맹독충이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너프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한 유닛이고요. 반면에 지금 주성우 선수는 이제 기사단 기록 보관소면은 점사 하나는 못 잡았네요. 지금 집중관이나 불멸자나 뭐 이런 맹독충 상대로 조합을 해주는 타이밍이 좀 느리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래도 불멸자 두 기씩 생산하고요. 지금 공업 뽑는 게 어때요? 네, 많이 뽑으세요. 뽑고 싶은 분들은 뽑으시면 돼요. 저희는 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뽑고 싶은 분들. 맹독충 만들어주고요. 강민수는 일단 멀티도 피긴 폈지만 먼저 유닛을 찍고 나중에 멀티를 폈거든요. 갑니다. 강민수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충분히 몰아붙여도 되는 게임이다. 입구 심시티 해주고 있고요. 이쪽을 완전히 틀어막습니까? 아니면 한쪽만 열어놔도 괜찮긴 해요. 역장 한번 쓰면 되니까. 강민수의 공격 오는 거 기다리면서 뽑아놓은 타락기로 무려 역장에다가 정지형 소음을 때. 야 이거 근데 불멸자 두 개가 저거 아쉽긴 해요. 맹독충 다시 오고요. 맹독충 일꾼 아 일꾼을 왜 안 뺐어. 아이고 일꾼 잡혔고요. 다시 한번 맹독충 갑니다. 야 역장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정지형 소음을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지만 결국 이거 피해입니다. 본인 유닛도 잡혔고 일꾼도 잡혔어요.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를 더 깔끔하게 막아내려면 첫 타부터 잘 막았어야 되는데. 야, 불사조 담즙으로 불사조 좀 줄였고 타락기는 뭐하고 있죠? 타락기 뭐 연결체 때리고 있나요? 폭풍
맹독청 한번 취소시키고요. 다시 만듭니다. 강민수 그러면서 달려드는데요. 기점멸 폭풍. 오, 폭풍 하나 잘 들어갔어요. 주소옥의 버티기. 강민수도 오베이스 돌리면서 굴락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막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굴락을 올리면서 거대조지탑 올리면은 충분히 여전히 후방 괜찮습니다. 아니 강민수의 아쉬운 점을 맹독충을 너무 전진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두 번이나 취소를 했어요. 저거 만들다가 취소하면은 그 시간 손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자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주성이 그래도 한 번은 버텨냈습니다. 버텨내가지고 일단 4베이스를 돌릴 수 있게 됐고요. 강민수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후반을 준비를 안 하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대준타 만들면서 무리군주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대군주 수송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11시 쪽에 있네요. 분광기를 두 개나 뽑아줍니다. 맵 상단이나 그리고 이제 본진 쪽 양쪽 견제 해주려고 하는 거죠. 버링. 오, 주성우 침착하게 대처를 해주고요. 맹독충 만드는 것도 취소시켰고 대군주도 지금 봤습니다. 대군주 근데 수성 업그레이드 미리 해놓고 지금 속도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완료됐어요. 주성우 200 채웠거든요. 한번 갑니까? 지금 돈이 남는데 추가 테크 함대 신호소 같은 거 안 올리고 있는 걸 봐서는 무리군주 가는 타이밍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경기 중에서 어윤수 대 원희삭. 원희삭이 어윤수의 무리군주 가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노려가지고 게임을 가져갔거든요. 분광기 하나 잡혔고요. 일단 뒤점멸 뒤점멸. 저글링은 크게 돌아가지고 지금 주성소수의 빈집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저거에 시간 끌리면 안 돼요. 저글링 쭉 들어갑니다. 입구가 완전히 열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입구가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맹독충도 가고요. 앞마당 완전 난리 났습니다. 주성욱은 애나 모르겠다. 지금 올인이에요. 이게 제일 나아요. 이게 제일 나아요.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나아요. 주성욱이 올인. 무리군주를 만들기 전에 지상병력 괴멸시키면은 무리군주만 덩굴로에 남아서 프로토스의 병력을 못 이기거든요. 지금 괴멸충 거의 다 잡힌 것 같고요. 앞전멸. 하메에서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빈집도 빈집이지만 무리군주 4기밖에 안 남았고요. 아,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끊기고 무리군주는 무리군주대로 끊기고 난리난데 분광기도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추적자 소환은, 아 근데 인공제어소로 깨지긴 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변수예요. 변수가 너무 큰데 인공제어소로 깨져가지고 지금 광전사 밖에 소환이 안되는데. 어? 추적자 소환하면은 이 돈으로 추적자 소환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지금 소환이 어쩔 수 없이 집전반. 야 이거 인공제어소 터진게 이렇게 변수로 자리 잡습니까? 관문도 지금 많이 날아갔고 합칠 수밖에 없어요.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상군이 지금 대공 능력이 다 떨어져요. 아, 저 광전사, 광전사 대로 끊기고 공포열기를 지금 즉흥적으로 뽑아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주성공군 일꾼 20마리밖에 안 남아서 이병력 괴멸당하면 못 이겨요. 하지만 강민수 일단 앞마당까지 날아가고 강민수도 지금 부하장이 이렇게 되면 두 군데밖에 없거든. 일꾼은 정말 많은데 야 이거 완전 난전입니다. 근데 시간 내준 강민수 못 이겨요. 왜냐면은 저 인공제어소 완성되면 추적자가 소환이 되거든요.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이병력 먹어야 되는데. 아, 분광기 고위기사. 인공제어소 곧 있으면 완성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공포기 취소한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가스가 없어서 추적자가 5개밖에 안 찍히는데. 어, 가스. 아, 공포기 취소. 오, 센스. 주성호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 그렇게 말하면 방풀이잖아. 아, 방풀 아니고요. 무리군주 개멸충 맹독충 병력을 조합해주고 있지만 프로토스 병력 너무 많습니다. 고기사 폭풍. 아, 저 맹독충. 아, 맹독충 쪽에 폭풍 다. 분광기 있어가지고 지금 추적자 한 콜 더 소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집중관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 광전사 소환. 어차피 맹독충은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광전사를 밑에 병력 상대해주고 집중관과 추적자로 무리군주를 상대하려고 합니다. 아, 고고포 이렇게 하나 든든하게
블리자드는 지금 흡족하고 있을 거예요. 평소라면 나오지 않았던 공포포인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저글링의 빈집터리를 막아주는 모습. 지금 강민수 일벌레 많이 살려놨기 때문에 멀티 제거는 강민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많이 필요해요. 적당한 시간으로는 이거 못 이깁니다. 주성호 시간 내주지 않으려고 옵니다. 앞전면 거기서 폭풍 GG.